타락한 악의 디펙트. 빛날벤. 아 뭐야? 어서 오세요. 찍기, 축성기, 배터리, 걷어내기. 어? 뱀머리. 타락반 빨리 강화하면 괜찮지 않을까? 홀로그램도 있네. 암울한 전망. 전망겜. 타락 뭐냐? 불면증 치료 2개월 차. 아이고, 몽키디 팩터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산막 보실 구경자도. 와, 위험자산. 아이, 고스모스 감사합니다. 데이터 디스크, 편향, 편향 늘까? 뇌우에다가 타락 쓰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해본 적 없나? 왜 기억이 안 나지? 해본 적이 없었나? 병요정. 그냥 엑스 고스트 일란가. 전기 역학. 냉정함. 타락 냉정함 강하지 않을까? 야, 전마 저거 도망가야겠다. 버림도 없지. 버퍼. 펑퍼. 짱퍼. 컴드 토큰 카드 가능합니다. 힘으로도 처맞다 죽었고 새알을 먹어도 두들겨 맞다 죽은 이펙트에게는 3만 미션 정도면 안전자산이 아닐까. 흐엉 흐엉. 이게 캐릭터냐.
사발 먹고 죽는 캐릭터가 있다. 재생 포션. 보스가 육감령이지. 냉정함. 아, 뭔가 좀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리고 파워카드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 캐릭터가 이상해서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중시전 한 번밖에 못 쓰네. 이중시전 1회 용혼. 깎이진 않을걸요? 아이고. 진짜 힘식으로 지는 건 범위로운 수준인 듯. 타격선대 때리면 48딜인데. 그러네. 근데 그거 다 저주였잖아요. 2박의 역학 투장 할만하지. 하지만 과연 카카도 그렇게 생각할까? 타락스낵 보러 갑시다. 암전도 있겠다. 암전 두 장도 있어. 두 장이나 있어. 물음표 가서, 아니 일반복 가서 카드 좀 더 봅시다. 스낵 코인 만큼 카드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코스트 왜 이렇게 잘 줘? 불안하게. 암전. 박테리. 중요할 때 배신하려고 코스트 잘 주는 거임. 우리 깊은 불신. 아이고, 서순했다. 재활용. 부팅 과정. 암울한 전망 많이 있으니까 진짜 암울하더라. 이게 뭐야. 약간 부정 타는 느낌인데. 전류 타격. 진짜 암울할 것만, 암울할 것 같아. 암울할 전망. 냉정함 좀 더 주지.
망할 재구성. 메아리차, 아이고, 최대 체력 봐. 아유. 비돼지다, 비돼지. 역시 빨간 맛 파워 카드를 쓰니까 강하네요. 답은 프리즘 타락 디펙트다. 교본.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가 된다. 냉정함은 많이 넣어도 되겠지. 보조 배터리 겁나 많네. 아싸, 새망이다. 떡상. 새망상. 타락 헬로월드도 좋을 텐데. 헬로월드 넣을 걸 그랬나? 아이고, 내 타락. 유사 타락까지. 그냥 바로 써도 되겠지. 자방사순. 아이고, 고코스트 들고 갔네. 타락 들고 왔어. 다 쓰네. 젠장. 속았다. 어서오세요. 증폭, 기계학습, 다중시전. 증폭. 파도라보다 스트롤라베가 낫겠지.
사실 이런 거 말고 코스튬을 나오지. 으잇. 스택. 무지개는 잘 나왔는데 돈이 워낙 많으니까 상점부터 갑시다. 카카네. 아, 이럴 수. 뇌우 전차 방열탄 명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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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덱 너무 두껍다. 카드 너무 많이 집었는데. 카드 좀 집어야겠다. 엄청 먹어도 되는데 먹을까? 아, 너무 신나서 실수했다. 근데 체력성 깎여도 다 채울 수 있어서 상관없음. 암전 겁나 많이 나오네. 헐. 헐. 왜 저금통 먹어가지고. 저금통 왜 먹었어. 이걸 저금통이 먹이네. 골 때린다. 작은 상자인데 그냥 먹어도 되지 않나? 게임의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알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병폭 타락은 너무 사기잖아.
디펙트는 바리케이드 없나? 그러면 엘리트 잡지 말고 옆에 가서 상자나 하나 더 볼까? 어차피 상자 줄 건데 여기가 나은 거 아니야? 댄머리가 돈도 준다. 금강저 병폭탄약 못 먹고 먹은 게 금강저야. 야 신난다. 아 뒤질 뻔했네. 이펙트 가지 타락인데 또 약한 것 같은데. 아이고 스승님. 와, 바꽃을 구경 성공. 뭔가 속은 기분이지만. 수고하다뇨.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디펙트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떡하지? 창공지능까지 다 쓸까? 빙사가 됐어요. 아우, 파워도 못 쓰겠네. 이 페이지 때 파워 마음껏 쓰고. 체력 스톨링 하면 되겠죠. 살아있다면 말이지.
긴장감 있는. 병폭탈하게 쓰면은 노잼 될 뻔. 아무튼 그럼. 아무튼. 아이고 빨리 타락 좀 줘봐요. 나이스. 디펙은 왜 이렇게 가지 타락이 약한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아니야, 센 거 맞는 것 같아. 디펙트 치고는 센 것 같아. D. 정말 선녀 같다. 프리즘 들고 갈까? 프리즘 승률 조작단. 아, 돈 없다. 1골드. 아 제발. 조금 맞는 거는 상관없어. 꼬리만 안 빠지면은 결국에는 머리 항아리로. 근데 꼬리가 빠질 위기. 요정. 냉기 위주로 돌리면서 힐하고 갑시다. 전기는 웬만하면 올리지 말고. 근데 나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되게 없구나. 아까 있길래 되게 있는 줄 알았네. 전기역학 쓰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아카 빼고 재련의 축복. 아, 운빨 게임 됐네. 아, 원래 운빨 게임이었지. 휴, 운빨 게임 아닌 줄. 홀로그램 어디 갔냐? 에헤이, 망할. 서즈 어디 갔냐? 아니, 냉기를 얻어야 되는데, 냉기 얻을 카드 없나? 버퍼가 있긴 하니까 버퍼 쓰면 되겠지. 안 나왔네. 아니, 이게 요정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였네. 요바. 아니 잠깐만. 와, 버퍼 못 뽑는 줄 알았네 진짜. 이정도면 작겠지? 잡았다. 병폭. 병폭 타락만 했으면은 진작에 깼을 텐데. 심장 허접색 작은 상자 까먹고 있었어. 심장 허접색 이렇게 보니까 치얼스. 아, 디펙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일족, 뒤에 의지, 새머리 항아리, 뱃머리 항아리, 아니 뱃머리 덕분에 1400골드 벌었다. 가지를 뽑는 실력.